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평양냉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평양냉면. 이거는 지금 요 사진은요, 그 평양 옥류관에서 먹었던 평양냉면이라고 해요. 이거는 옥류관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 봉피앙에 있는 평양냉면이에요. 자, 근데 그 평양냉면, 진짜 평양의 최고의 그 특산물 음식 중에 하나고요. 평양냉면은요, 그 평양 대동강의 의암동 지역에서 처음 나왔다 그래요. 평양 대동강 구역 의암동에서 처음 나왔다는. 그리고 메밀 수제비 반죽이 있었는데, 원래 메밀 수제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밀 수제비를요, 국수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국수 버전으로 바꾼 게그 시초라 그래요. 그래서 고려 중기에 그 어떤 문헌에는 찬 국수에 면을 말아먹는다 취지로 그 기술을 한 고문헌이 있다 그래요. 그 고문헌의 제목은 뭐 밝혀지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냉면이 없어서 얼음 뽀송이. 아, 이럴 때 냉면 먹방을 해야 되는데 얼음 뽀송이나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죠, 얼음 뽀송이. 근데 사실 이거 비비빅은 얼음 뽀송이라기보다는 우유 얼음 뽀송이죠, 유제품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메밀은요, 사실 그 요즘은 그 메밀 막국수가 있잖아요. 막국수가 있는데 이 글루텐 성분이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국수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국수 말고 냉면을 만드는 데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 물론 그 만약 막국수 집에 가면요, 메밀 막국수를 먹을 수 있기는 해요. 강원도에서도 메밀 막국수는 먹을 수 있죠. 그 저기 평창에 가면요, 평창이 그 메밀의 고장이잖아요. 평창에 그 봉평면 가면 있고요. 그리고 그 극소수의 몇몇 문헌에서 냉면하고 비슷한 방식의 음식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7세기 이전까지는 냉면에 관한 기록을 찾는 것부터가 일단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하면요,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냉면 문화가 있었는데 소수 계층 및 지역에 좀 한정이 됐고요.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 냉면 문화가 좀 보편적으로 퍼졌다, 이런 추론은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17세기 후반부터 문헌에서 냉면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겨울철에 원래 먹던 별미였어요. 양반가에서 먹던 고급 음식이었지만 그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겨울에 평안도 지역 주막에 가면 냉면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중적인 음식이 됐어요. 조선시대의 평양냉면은 주재료가 메밀이에요. 그 메밀로 그 반죽해서 먹는 건데, 물론 조선시대에 쌀농사 지을 수 있는 데면 쌀농사가 다 지었어요. 벼농사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평안도는 쌀농사가 주가 된 시기는 수리시설이 정비된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왜냐면 평안도 쪽은 강수량이 여름에만 몰려있고, 그것도 700에서 900m 정도의 소우지였어요.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물이 안 빠지게 하는 진압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만큼 기후가 그 벼농사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기에다가요, 밀농사가요, 쌀하고 재배 시기가 겹쳐요. 그게 문제고, 보리, 녹두, 조우, 수수 등 대체 곡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녹두 같은 경우는 밥을 해 먹거나 가루를 내 가지고 전을 해 먹는 문화가 더 많았어요.
그랬고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도 길고 추우니까 아무래도 그 평안도일대에서 제일 흔한 작물은 메밀이었고요. 그래서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까지 메밀을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때 메밀을 수확해서 국수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함흥냉면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차가운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어요. 근데 이제 한반도 남쪽 지역은 잔치국수, 칼국수, 그리고 그온 밀면 등좀 그런 뜨거운 온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반도 북쪽 지역의 국수는 차가운 냉면 형태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밀을 겨울에 주로 구하게 되니까 글루텐 성분이 날아가니까 뜨거운 국물에 메밀을 말면요, 젓가락질을 못할 만큼 쉽게 끊어져요. 서울 그 종로에 가면요, 그 종로 그 피막길 서쪽 시작되는 그 피막길 사이 그 피막길 덮고 있는 그 빌딩이에요. 그쪽에 가면요, 거기에 가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메밀면을 전문으로 하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 메밀면을 그 뜨거운 국수, 뜨거운 메밀면 있거든요. 뜨거운 국물 제가 먹어본 적 있고 메밀 짬뽕도 있어요. 하여간 그래요. 그렇고 수확 시기하고 동시에 동치미를 같이 담가요. 그래서 그냥 그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게 된게 평양냉면이에요. 근데 이제 양반가나 상인들은 동치미 대신 고기 육수를 쓰게 돼요. 그래서 고기 육수 냉면도 여기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냉면 먹을 때 고기가 얹어지잖아요. 그게 그 고기 육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국세식이라는 문헌을 보면요, 겨울철 제철 음식으로 메밀국수에 무김치, 배추김치를 넣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얹어 먹는 냉면이 있다 언급이 나오고요. 규곤요람이라는 문헌에서는 냉면에 대해서 싱거운 무김치국에다가 화청에서 국수를 말고 돼지고기를 잘 삶아 넣고 배, 밤, 복숭아 등을 얇게 점여 넣고 잣을 떨어나니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시의전서 냉면편도 있는데 청신한 나박김치나 좋은 동치미 국물에 말아 화청하고 위에는 양지머리, 배와 배추통김치를 다져서 얹고 고춧가루와 잣을 얹어 먹는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지만 메밀국수 그리고 고기, 김치는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김치는요, 백김치 아니면 동치미예요. 우리나라가 그 김치를 만드는 그 문화가요, 그 고춧가루를 써서 만드는 그 김치 문화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전에 그 김장 시즌에 한번 김치의 역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김치의 역사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서울에서 이미 대중화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종이 원래 매운 걸잘못 먹었대요. 근데 고종이 이걸 먹었어요. 이거를 챙겨서 먹었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리고 근대 시대 이후로 설렁탕집하고 냉면집이 요식업계 대표 메뉴가 됐어요. 그 얘기 있죠?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근데 냉면 문화가 완전히 뒤바뀐 변곡점이 있어요. 근데 이때 시대의 냉면은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고요. 조미료를 쓰게 됐어요. 일단은 여름에 메밀을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찬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1910년을 전후해서 서양에서 냉장고 문화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냉면 식당에 여름에 육수들을 시원하게 보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냉면이 여름 음식이 됐어요.
그리고 1910년대 일본에서 나온 조미료가 있어요. 아지노모토라는 그 MSG가 있는데, 요만큼의 조미료로도 고깃국물 맛을 좀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동치미 육수의 주재료가요, 무잖아요. 근데 겨울물은 좀 단무인데, 여름물은 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식당에서 여름에 잘못 써요. 그래서 시원함에서는 좀 좋을지 몰라도 되게 뭐맛 자체는 맹숭맹숭해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국물에 비교하면 맛은 떨어져요. 진짜 막그 고깃국물 있는 집들도요, 소금 구하기가 힘드니까 진짜 사골육수 수준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아지노모토는요, 그 국물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감칠맛, 짠맛, 단맛 다낼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냉면을 만드는 인건비하고 시간 줄이는데 일조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적인 냉면은 MSG를 넣기 시작하면서예요. 대신에 배달 문화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메밀로만 만든 국수발에 밀, 그리고 원래 예전엔 국수를 메밀로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밀, 감자, 고구마, 전분, 그리고 요즘은 칡도 넣어요. 요즘은 칡도 이식 그 넣어서 만들더라고요. 칡냉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냉면하고 형태가 지금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현대 시대로 들어와서 남북 분단이 되면서 평양냉면 원조는 이제 맛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함경도 피난민들이 서울에 유입되면서요, 그 평양냉면이 이제 원산지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함경도 사람들은 해산물, 감자, 호밀, 귀리 막 이런 거 먹었었는데 서울에 그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아예 만들어 고향 출신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감자 전분으로 만든 농마국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 전분으로 그래서 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냉면의 이름을 차용해서 함흥냉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함흥냉면집 가면 면발이 되게 막그막 가늘어 보이고 안에 뭔가 하얘 보이잖아요. 그 감자 그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함흥냉면은 물국수였고요. 찬 육수에 면을 말아먹는 게 그게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농마국수 자체는 평양냉면에 밀려서 사라지고 비빔냉면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자극적인 다대기를 얹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억세고 질겨요, 함경도식 면발은. 그래서 평양냉면도 지금은 질긴 면발로 바뀐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남부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대거 유입되면서 남한식 냉면도 생겨요. 소금, MSG 쫙 넣고 다대기 팍팍 넣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면발도 함경도식 아니면 칡도 써요. 그리고 그 옛날의 육수들은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진짜 을밀대 같은 전문점 빼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인스턴트 냉면, 그 우리 막 마트에서 사는 그 냉면, 그 동치미 육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구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유명한 분들이 평양냉면을 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간이 약한 평양냉면을 먹으면 미식가 뭐 이런 인식들이 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존박 씨도 평양냉면 매니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평양냉면, 금강산에도 옥류관이 있어요. 평양에도 옥류관이 있는데 금강산에도 옥류관이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먹는 평양냉면은요, 조미료 냉면하고는 맛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냉면 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염리동에 있는 그 을밀대 평양냉 그 을밀대 본점에서는 한번 먹어봤고 몇번 먹어봤고 그리고 여기 봉피양 냉면도 먹어봤거든요. 먹어는 봤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그좀 맛이 생소할 수도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특제 소스는 있어요. 하지만 특제 소스가 그렇게 조미료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옥류관에서 나오는 평양냉면은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우려내고 동치미 섞은 육수에다가 메밀하고 전분으로 반죽한 면을 써요. 그래서 방문한 사람들 말에 따르면 맛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냉면 국물이 어는 거를 굉장히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국물이 얼다가 녹으면요. 얼 때도 맛이 변하고 국물이 또 그릇에서 녹을 때 맛이 또 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평양냉면 전문점들도요. 국물에 얼음을 띄워주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평양 을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입맛도 맞춰야 되니까 얼린 국물을 섞어서 주기는 해요. 대신에 그 옵션을 얘기를 하면 얼리지 않은 국물 준다고 하긴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냉면을 잘라 먹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 그 잔치에서 먹는 국수는요, 무병장수, 백년해로를 비는 의미로 그래서 국수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이때는 절대 면을 잘라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국수는 나름 의미가 있는 음식이라 어느 때건 잘라 먹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조선시대 문헌에도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 들이키는 소리야 모양이 보기 좋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면을 그막 2등분 4등분 하잖아요. 저는 그 냄비에 라면을 끓일 때는 라면을 쪼개지 않아요. 냄비에 라면 끓일 때 면을 쪼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냉면 먹을 때도 저는 안 잘라 먹어요. 저는 안 잘라 먹어요. 그리고 그 북한 주요 음식점에서 냉면에서는요, 그 쟁반국수도 있고 고기 쟁반국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쟁반한 국수 같은 경우는 높고 얕은 그릇에 담아서 그 맑은 국물이 아니고 양념을 넣은 다음에 붉게 만들어서 먹는 그 쟁반국수 할 때요. 막국수처럼. 그리고 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육수를 부어준대요. 그래서 진짜 원조 평양식 냉면은 어쩌면 이그 고명이 별로 안 보이는 그 냉면이라고 그 쟁반국수가 진짜 원조라고 할 수도 있대요. 남한의 냉면집들도요, 전통 있는 집들은 원조에 가까울수록 고명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민짜라고 해서 고명도 없고 그냥 면하고 국물만 따로 파는 그 메뉴 있잖아요. 우리 그 마트 가서 면하고 육수만 사서 만들면 그 민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고기 쟁반국수는요, 그 어복쟁반 기초로 닭고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런 고기 쟁반국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는 면은 옆에다 따로 내요. 그렇구요. 그 옥류관은 김일성이 공인한 평양냉면 본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잘하는 집이라고 소문난 곳은 고려호텔에 있는 그 불고기 식당에서 냉면을 같이 팔거든요. 옥류관 냉면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 대중적인 그 냉면집이고요. 그래서 음식 단가도 좀싼 편이에요. 근데 고려호텔의 냉면은 비싸요. 그리고 북경에도요, 북한의 국영 음식점들이 가끔 있어요. 옥류관 북경 지점. 나중에 중국 갈일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유튜브 거리로 동영상이나 한번 찍어서 한번 와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대북 제재 때문에 식당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남한 사람들 잘안 받아요. 그렇고
그, 맛 자체는 별로, 그닥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밀면도 아니고 밀가루 국수를 말아주고 국물이 밍밍하대요, 중국 쪽은. 그래서, 근데 방식 자체는 원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고급 면옥집 막 이런 데 가면요. 국물이 막 그냥 이렇다 할 만한 맛이 안 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식점에 가서 먹는 그 MSG 육수의 맛을 기대하고 먹으면요. 진짜 맛이 심심해요. 그런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냉면 자체가 그런 그 우리 입맛에 맞게 그냥 개량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MSG에 쩔어 있는 우리 입맛에는 되게 밋밋할 거예요. 아니면 그 의정부나요, 서울 장충동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물론 평양 본토 냉면보단 간이 있긴 한데 조금 있어요. 논현동에도 그 유명한 그뭐 평양 냉면집이 하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물 맛이 밍밍해서 맛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서울 토박이들은 음식가는 심하게 하지 않아서 나름 먹어요. 근데 남부 출신은 그런 냉면을 잘못 받아 먹죠. 그리고 이북 요리 전문점 중에요, 합정동에 동무밥상이라는 집이 있어요. 참고로 이 동무밥상이라는 곳의 오너는요, 오너이자 셰프가 있어요. 셰프는 옥류관에서 요리를 배우고 일하다가 1998년 탈북해서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는 윤종철 씨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원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옥류관에서 일하던 분이 우리나라 이제 귀순하셨으니까. 그리고 대화역 근처에 양각도라는 식당도 있고요. 여기는 북한 국영식당 총괄 책임자 출신의 한식대첩 북한팀으로 참가했던 윤선희 씨가 식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옥류관에서 파는 쟁반국수를 그대로 재현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찬의 그런 주요 메뉴로 나오는데, 4월에 그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는요, 이제 평양냉면 한번 먹자 했더니 북쪽에서 그 옥류관 수석 요리사가 직접 판문점 통일각까지 왔고, 그리고 그 제면기를 깔아서 제면기를 갖고 와서 수석 요리사가 직접 면을 뽑았어요. 그래서 CNN이 그 가수 출신 재미 요리사 이지연 씨를 초빙을 해가지고 평양냉면을 그 뭐냐 제조하고 맛보기까지 했대요. 그 바람아 멈춰다오 그 노래 부른 그 이지연 씨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뭐 평양냉면은 평화의 상징, 냉면 후루룩 먹으면 뭐 평화가 찾아와. 뭐 그렇다는 거래요. 그렇고요. 정상회담에서 또 나오는 그 빨간 냉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평양냉면, 국물 있는 냉면 말고 양념을 넣어서 붉게 만든 쟁반국수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별개로 그 국물 있는 평양냉면 같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윤종철 씨는요, 진짜 그런 밍밍한 맛으로 먹는데요. 육수하고 면의 맛으로만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겨자는 넣지 않아요. 대신에 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식초하고 겨자를 넣지 않고도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냉면집 보면 그 동치미 육수 말고요, 열무김치로 육수를 만드는 냉면집들이 있어요. 그 우리 동네도 하나 있거든요. 그 마포 원조 주물럭집이라고. 그 집은 물냉면을 비빔냉면, 아니 물냉면을 열무김치 육수로 만들어요. 김일성이 옥류관에다 냉면 먹는 방법을 써놨대요. 냉면 면발에 식초를 적셔 먹으면 맛있다. 근데 그것을 그 따라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젓갈기에
오른손은 면 올려놓고 왼손으로 식초 뿌린 거 이거는 아니라고. 옹유가 식초하고는 다른데요. 시큼한 맛이 덜하고 감칠맛도 좀더 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맛보는 그 조미료 식초하고는 맛이 달라요. 그래서 그 근데 심심하게 먹는 것이라는 공식 자체는 없긴 없어요. 그또 옥류관에서 직원들이 또 가르쳐줬는데 식초 양념장 겨자 듬뿍듬뿍 넣었다 그래요.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양냉면하고 맛이 달라요. 근데 이제 김일성 시대 평양냉면은 맛이 심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식초 겨자 설탕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 물자는 받거든요. 옥류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김일성이 좋아했던 방식, 냉면 면발에다가 식초를 적셔 먹는 그런 전통. 그거는 그 뭐냐 이어지고 있고, 예전처럼 메밀로만 면을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면 색깔이 이렇게 좀그 진해지는 거 보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때 만찬 때 다대기만 넣었다 그러지 그 하더라고요. 육수는 얼지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양냉면 진짜로 북한에 가서 언제 한번 먹어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제가 방송을 은퇴하기 전에.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의 조미료만으로 심심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냉면은 그냥 차가운 국물 자체로 먹는 게 원칙이라서. 글쎄요. 어쨌든 식초 겨자를 쳐서 먹든 그냥 아무것도 안 넣든 뭐 냉면 먹는 사람 입맛에 따라 먹는 거죠. 다만 탕수육 같은 경우는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같이 먹으니까 부먹찍먹 논쟁이 있겠지만 냉면은 1인 1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는 거예요. 반반 나눠 먹을 때는 나서 나눠서 덜어 먹으면 되는 거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평양냉면 지금 지역별로 되게 드문드문 있어요. 오래된 집들이 많고요. 이게 각 지방에서 오래된 집들은요, 흥남 철수 때 타고 그 왔던 피난민들이 시작한 집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냉면인 메밀로 시작했지만 미국이 원래 밀가루를 많이 원조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부산에서는 밀면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부산은 밀면을 많이 먹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옛날부터 그 밀을 많이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냉면은 전분은 많이 안 써요. 함흥냉면은 전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메밀재면을 많이 먹긴 한데, 근데 순메밀 100% 집은 별로 없어요. 탄성이 낮다 보니까 메밀로만 국수를 만들면요, 일단은 젓가락질부터가 힘들어요.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그 섞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냉면 면발의 원형에 제일 가까운 그 국수를 먹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 강원도 식당 가서 막국수 드시면 돼요. 강원도 식당 가서 막국수 드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막국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다대기를 넣고 먹잖아요. 다대기가 좀 자극적일 수는 있어요. 그 다대기는 주로 이제 그런 그 고춧가루 양념하고 그 고춧가루 기본 베이스 다대기에 김깨소금 뭐 이런 게막 섞여서 들어가죠. 그 메밀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면 약간 메밀가루에 밀가루 전분을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유압을 압출을 해요. 그래서 메밀가루만으로 반죽하는 경우는 일본의 소바, 메밀소바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반죽해서 면을 뽑아요. 자, 그렇구요. 그 메밀의 껍질을 다 벗기고 가루를 내면요, 면에서는 아무런 맛도 안 내고 잘 끊겨요. 그리고 베이스는 고기 육수고요. 동치미 국물을 활용하는 곳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기의 맛을 완전히 남겨서 텁텁하게 맛이 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고기 맛은 다 날려보내요. 그래서 이거 고기 육수 맞아? 약간 그런 육수도 있어요. 그래서 쇠고기 육수를 쓰는데 양지, 사태, 사골 등의 부위로 육수를 우려내요. 근데 간혹 돼지고기나 닭고기 육수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방이동에 있는 모 냉면 전문 식당이 있어요. 아마 올림픽공원 근처일까요? 방이동이면? 그러면 올림픽공원하고 잠실 사이가 방이동이죠. 세 가지의 고기 육수를 같이 섞어요. 그리고 꿩고기 육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대전의 숯고런 냉면이라든지 양주에 있는 그 양주의 그 장흥, 양주시 쪽 말고 그 송추 장흥 이쪽에 있죠. 모 냉면 전문 식당이 꿩고기 육수를 써요. 동치미 국물도 되게 다양하게 써요. 동치미 국물 맛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고기 육수하고 동치미 육수를 섞어서 텁텁한 맛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동치미의 새콤한 맛은 살리고 고기 육수를 섞어요. 그 정도로 제한할 수도 있어요. 아예 동치미 담글 때 고기 육수를 써서 동치미 담그는 집도 있어요. 아니면 미원, MSG 이런 거 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MSG를 섞는 이유는 고기 육수가 약간 뒷맛이 텁텁해요. 그래서 원재료가 가지는 감칠맛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공 조미료만으로 맛을 내는 그런 공장제 육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냉면 자체가 평양에서만 먹던 음식이 아니고 그냥 그 북부 지역이랑 되게 광범위한 지역의 음식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은 그냥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정통이고 원조인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가수들이 막 북한 가고 막 북한 옥류관 가고 그래서 냉면 먹는데 그 평양냉면 매니아들도 한국 평양냉면하고 달라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북한의 냉면에서는 원래 냉면 자체가 일단은 육수 자체를 밍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대기나 소금, 식초, 겨자 이런 거를 고객들이 간을 해서 먹는 만큼 뭐 그냥 개인 식성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서울에서만 평양냉면 판매하는 식당이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평양냉면은 못 먹느니 그냥 다른 냉면이라도 먹자 하니까 일반 냉면집도 특수는 좀 노렸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냉면 좋아하는 유명인들 다비치 강민경씨 다비치 강민경씨 그리고 방송인 강호동씨 그리고 가수 개코씨 그리고 고종 저기 제가 최근에 갔던 음식점 중이에요. 뭐냐 고종 황제 냉면이라고 파는 곳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 냉면이라고 해서 배하고 동치미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먹었다고 해요. 배하고 동치미 그 같이 넣어서. 그래서 그 고종 황제 냉면 나중에 한번 먹어보려고.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 자기는 실향민 출신으로 김일성하고 먼 친척이라고 해요. 그리고 김동률 씨, 그 김상균 씨, 그리고 김석원 씨, 그리고 코요태 김종민 씨, 그리고 김현철 씨, 그리고 돈스바이크, 그리고 루시 드폴, 그리고 카라 박규리 씨, 그리고 가수 백지영 씨.
옥류관 가서 먹은 적도 있죠. 사이먼 도미니, 그리고 성시경 씨. 충무로 필동면옥을 자주 간대요. 그리고 알리 씨. 알리 씨 이번에 이번에도 지금 북한에 가 있죠. 옥류관에 갔다 온 이유는 냉면집을 못 간다 그래요. 옥주현 씨, 그리고 신동엽 씨, 신소유 씨, 윤상 씨, 이성원 씨, 그 MC 더맥스 이수 씨, 이원희 씨, 그리고 가수 이적 씨. 가수 이적 씨. 그 본인이 노래를 했던 곡 짝사랑이라는 노래에 나는 너를 원해 냉면보다 더. 냉면보다 더. 그리고 가수 이현우 씨. 그리고 그 캐스터 정우영 씨. 네. 그 원칙적으로 조미료를 요즘은 쓴대요. 왜냐면 요즘은 그 식자재가 그래도 좀 나름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고 평양 옥류관이 요즘은 그 뭐냐 많이 개방이 됐잖아요. 해외에 그 방송이 개방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입맛 좀 맞춘답시고 조미료를 조금은 그 쓴대요. 그리고 존박씨. 그리고 그 영화감독 박찬우씨. 그 박찬우씨가 영화 아가씨에서도 등장인물들이 그 냉면을 먹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당연한 얘기지만 평양냉면이었다 그래요. 그렇구요. 그 황교익 씨, 그리고 하세가와 요헤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냉면집을 알고 있다 그래요. 미국 시카고에 나름 한인교포집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냉면집을 아는 거겠고. 자, 그러면 요 사진에 있는 냉면의 주인공, 옥류관. 옥류관은요, 그 무슨 경복궁 경회로 같이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굉장히 막 사람들 많이 오고요. 그 대동강 옆에 있는 옥류교 근처에 옥류관이라고 있어요. 옥류교라는 다리의 이름에서 따와서 식당 이름은 옥류관이라고 했고요. 2층 구조의 한옥이에요. 잠깐 그 건물 좀 사진 좀 제가 떠올게요. 그래서 그 진짜 대동강 옆에 옥류관 있다 보니까 그 진짜 막집 자체가 막 으리으리해요. 그리고 그 옥류관이 본관이 있고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관의 그 수용 규모가 한 번에 1,000명. 여기가 옥류관이래요. 여기가 옥류관이고, 그 내부는 그냥 그 공개 안 할게요. 여기가 이제 외부 사진이고, 그 별관을 새로 만들었는데 1200석이에요. 그래서 1962년 8월 15일 김일성 지시로 해방전 16주년 기념으로 개업을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여기서 식사를 했었고, 그 외국 국빈, 관광객, 평양시민, 그리고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아니면 지방 노동자들 중에 포상휴가를 받아서 평양에 오는 사람들, 보통 옥류관에서 식사를 한 번씩 한대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보다 고려 호텔 그 냉면집이 더 비싼데. 그래서 그 일단은 옥류관이라는 그 음식점 이름 자체가 남한에도 제법 알려져 있어요. 그 김주하 앵커도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진짜 비싼 퀄리티로 따지면 고려 호텔 식당이 더 높다 그래요. 그리고 금강산에 분점이 하나 있고 북경에 분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옥류관은 그 진짜 옥류관은 아니고요. 중국 상해에는 짝퉁이에요. 금강산하고 베이징만 진짜 분점이에요. 금강산은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금강산 그 관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옥류관 집을 만들었겠죠. 그렇고요. 일단은 원래는 요리가 있어요. 원래 요리부.
녹두 지짐, 그리고 뭐 게산이구이, 그 게살로 뭐 구이로 뭐 만들었나? 아, 게산이구이, 그 구스, 거위로 만들었네요. 브로일드 구스, 거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칠면조 평구이가 있고, 철갑상어 힘줄로 만든 탕이 있고요. 상어탕이 있고, 그 다갈 공깃찜, 달걀찜이죠. 그리고 김치도 따로 팔고요. 근데 여기 나박김치예요. 그리고 뭐 쉬움떡 있고, 그리고 주류로는 평양주, 평양소주, 그리고 그뭐 대동강소주, 하여간 뭐 그렇게 있다 그래요. 그리고 평양냉면하고 온반이 주요 요리예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특별요리 전문가에서는 피자하고 파스타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면류 같은 경우는요, 평양냉면이요, 200g짜리를 팔고 100g짜리를 팔아요. 200g짜리를 팔고 100g짜리를 팔고요. 그러니까 양의 차이죠. 그리고 쟁반국수도 200g짜리, 100g짜리를 팔아요. 그리고 고기 쟁반국수 하나 팔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그 북한의 내부의 특권 침해하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식당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물가 자체가 권력의 핵심층하고 고위당 간부들이 평양에 거주를 하는 만큼 편의시설이나 물가 이런 거다 이들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될 경우 옥류관 자체는 민간한테 매각이 되거나 뭐 국공영 연회장 이런 데로 굉장히 쓸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옥류관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자체가 민영화가 돼서 프랜차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옥류관은 프랜차이즈 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새터민 출신의 그 주성아 기자가요, 김일성 종합대학 다닐 때 같은 학급 사람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옥류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먹어봤는데, 그 부산 남포동 원산면옥이 제일 맛이 비슷하다 그래요. 뭐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그렇구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평양냉면 언제 한번 또 먹어봐야 되는데, 그 뭔가 통일을 기념을 할 만한 그런 날에 언제 한번 가서 먹어 봐야죠. 자, 그리고요, 원래 내일 9월 20일 목요일이 그 한국 가톨릭 그 103위 순교 성인들의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 주에는 그 한국 가톨릭 역사에 관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버리는 바람에 컨텐츠가 이 평양 역사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번 주 중에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야외 방송 컨텐츠로 한번 그 서울에 그 성지들 있잖아요, 그 주요 성지길, 그 주요 성지들을 한번 좀 다녀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 그 서소문 역사공원인가? 그거 아마 그 개관했다고 뭐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컨텐츠 녹화는 종료할게요.